이 문장이 바르니 바르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장은 바르지 않아 그 근거가 뭐야 라고 할 때 이건 이중피동이야 그래 잘못된 거야 라는 근거가 내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과도한 피동 표현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피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 이 문장이 바르니 바르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장은 바르지 않아. 그 근거가 뭐야 라고 할 때 피동문에서 배운 거야. 이건 이중피동이야. 그래 잘못된 거야 라는 근거가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피동을 한 번만 걸어도 되는데 몇 번을 거는 거야? 두 번을 거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 피동 만드는 게 뭐였어? 접사는 이히리기 네 개였죠. 이히리기 있었고 통사는 되다, 어지다, 개되다 있었죠. 그치? 그거를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봐 여기 되다와 어지다를 겹쳐서 되어지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이중피동이에요. 제일 흔하게 보는 이중피동. 자, 되다, 어지다. 되다만 써도 돼. 또 뭘 쓰는 거야? 어찌달 쓰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봐봐. 당신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랬어. 자, 되다에다가 또 뭐 들어간 거야? 어지다가 또 들어간 거야. 이미 되다만 써도 피동인데 되다 뒤에 또 뭐까지 들어갔어? 어지다 들어갔으니까 이때 어지다만 지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생각? 된다 하면 끝나는 거지. 되어진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버전 되게 많아요.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되다, 어지다 두 번 들어갔으니까 뭐만 지우자? 어지다만 지우자. 그래서 되다만 쓰면 된다. 그래서 생각된다. 요게 출제율 제일 높기는 해요. 아셨죠? 요거는 흔하지는 않은데 어지다에다가 뭐가 붙는 거야? 개되다가 붙는 거야. 어지다 개되다. 이미 어지다가 붙어도 피동인데 또 뭐 붙이는 거야? 개되다를 붙이는 거지. 그쵸? 자 보셔요. 공원을 정비하여 조경이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왜 여러분 다 어지다 아지다 얘네 왜 워지다가 왔어? 오 잘했어. 비읍불규칙은 그치? 우로 변하면서 뭐랑 아어랑 합쳐지면 뭐가 돼? 와워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워지다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야. 공원이 더욱 뭐했다? 아름다워졌다 하면 끝인 거지. 근데 아름다워지게 되었다 이러면은 개되다까지 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개되다 지면 아름다워졌다, 아름다워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